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저도 잘 있는 거 아시죠? 우선 이번 강의가 저희들 강의로는 마지막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에 그 마감하면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전체적인 그동안에 강의, 오늘 아마 마감을 해드리겠죠. 그것도 전체적인 거.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이제 미소로, 항상 기쁨의 표정. 오늘은 어떻게, 우리는 저 너무 남자를 저기 했으니까 오늘은 남자를 좀 앞에 내서만 될까요? 예. 이렇게. 너무 커요? 여자분을 너무 또 뒤를 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활하던 우리의 삶이 정말 남에게 기쁨으로, 미소로 또 그리스도 향기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모님 아니면 성모 마리아. 제가 또 오늘 마감을 하면서 왜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냐면 제가 첫번 강의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몰라도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를 나가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께 방학을 이제 부재 전에 아무래도 너무 말을 못해서 그래서 또늘 신학교 나오기를 또뭐 정말 아주 연중 프로그램처럼 넌 신학교 나와라 그만큼 공부했으면 됐지 이제 나와서 사회에서 나와서도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로 뭐 이렇게 나면 그 아랫집에 그 아가씨 있잖아. 응? 어릴 때부터 그 아가씨 부모님은 너 이번에 방학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몇번 지나가는 거 보고 이제 그 부모도 사회 삼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 지금 와라. 나와, 이제 나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설교학 시간에도 아주 죽을 써요. 남들은 그말 잘하는데 사람 앞에 나가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좋아할 줄 알았죠. 그때는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말이 한마디가 왜 우리 성모님이 시므온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에 빗줄을 꽂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매일 성모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소용이 없나 봐. 그들이 우시는 걸 보고 이제까지 어머니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는 아유 어머님 신학교 올라갈게. 그래서 2, 3일 있다가 계약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 후에 어머님이 나는 성모님께 늘 기도했다는 거 하루도 안 빠지고 그 했던 말씀이 저희 어머님도 유별나게 성모님에 대한 신앙이 깊으셨어요. 아마 저도 그 성모님에 대한 신앙을 어머니를 통해서 또 어릴 때부터 배웠겠죠. 그리고 이 나이 때까지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뭐 변함없죠. 우리 뭐 저뿐이겠어요. 다 누구나.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런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천주교 안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거고 또 정말 너무 고마운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천주교 아니신 자들에게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 중에 혹시 좀 고통스럽거나 좀 당혹스럽거나 속상한 일이 좀 있으시면
한번 좀 누가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신부님, 개신교 예,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우성성별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말을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모 어머니만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마리아교라고 예, 하죠? 마리아 성모 어머니를 믿는다고 주장을 해서 그냥 하도 이제 얘기하다가 안 통해갖고, 아유,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하시갖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을 말은 못 드리면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갖고, 으떡을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혹시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어머니한테 허락을 해갖고, 받았고, 예. 예, 이렇게, 예, 한다고 생각하면은 간단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성모 어머니를 안 받아주세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신부님. 예. 잘했어요. 그거 아마 그 질문은 아마 자매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천주의 신자로서 누구나 한 번씩 받아 이렇게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개신교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개신교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모님에 대한 것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가톨릭은 마리아교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톨릭이 어제 오늘 생긴 신흥 종교에 성모님 신심을 들고 일어나서 마리아교로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가톨릭은 2000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2000년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있어서 처음에 그 회당에서 유대교의 그런 그 구약을 받아들여서 그 구약과 함께 신약을 이룩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세계니까. 근데 확실한 건 천주교가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신앙 공동체지 성모님을 마치 하느님처럼 믿는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이면 그걸 설득하실 필요 없어요. 왜? 제가 항상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위해서 그 병도 고쳐주시고, 하느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안 받아들인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안 받아들여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왜안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모르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다가, 아이고, 안 받아들이니까 관둬야지. 이렇게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그리고 또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받아들인 사람은 뭐 몇천 명씩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왜 그러느냐고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올바로 얘기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자매는 다 속상할 필요 없어요.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비아냥거리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 신자라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또 목사님이나 누구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 그분들은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이 공부를 하거나 같이 근무했고 이런 군종 때 같이 했던 분들은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하고 스님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없애는 게딱 하나 있더라고요. 같이 공중목욕탕 가는 거더라고요. 네, 같이 가서 하고 훈련 받을 때 목사님들하고 훈련 받고 와서 다 우리 목욕해요. 샤워하고. 그렇게 한 4개월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 우리한테 가졌던 그런 편협견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우선 그 편견이 없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한 가지 나쁜 거는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할 때는 큰 문제인데 그 특징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그것만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들 다 설득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가 눈에 틀렸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개신교는 개신교들의 역사를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또 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 이해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강제 우리 입장에서만 이해해라, 속상하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마리아교도 아니고 우리가 성모님을 신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어머니로 공경하고 또 2000년 동안 많은 그 교부들이 그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차라리 어떤 때는 성모님을 개신교처럼 믿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니까. 왜 초대교회서부터 성모님의 사랑이나 존경을 왜 식지 않았겠어요? 그건 초대교회부터 그래요. 시작부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태와 마르코는 그거에 대해서 안 했어요. 루카도 안 했는데 요한복음은 후대 한 20, 30년 후대에 써졌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요한복음이 이상하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9장에 와서도 또 십자가 밑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게 그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를 이제 구나이라는 걸로 합니다. 구나이. 예? 구나이라는 게 뭐냐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우리한테는 당혹스러워요. 왜?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성모님을 여인이요. 구이나이라는 것은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제 초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건 뭐 있어요? 예수님은 먹는 데는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으셔요. 꼭 제자들 데리고 또 예수님 훌륭하신 건 성모님에 가서 식사를 잘 하셨나 봐. 꼭 모시고 가. 가가지고 신나게 막 혼인잔치 거기는 며칠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또 여인들이 멋있는 건 뭐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배려하고 섬세한 거잖아요. 우리 가톨릭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모님이 갖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움 또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가톨릭은요. 그래서 저는 가톨릭이 성모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신심이. 예. 그래서 그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근데 시라버 원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불친절해요.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대접도 잘 못 받아요. 여인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 몽둥이 말이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원문으로 따지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과 나 사이에 그 일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어머니 왜 그러시냐. 그리고 아직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 때가 아니잖냐. 오지 않았는데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약간 나무라는 것도 돼요. 어머니 왜 내심 정도면 나를 잘 아실 뿐이라는 것도 되는데 그 다음에 성모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가톨릭이 제일 내세우는 제목 중에 그거예요. 성모님 물러서지 않는데 어머니들 물러서는 거 봤어요? 네? 특히 저희 어머니를 보면 아들에 대해서 절대로 안 물러서요. 그러니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것은 예수님의 절대 신뢰거든요. 성모님이. 그래서 거기에 저기 정결례 쓰는 그 물 손 씻고 하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불아래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포도주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정말 마음 아픈 거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아주 동네 걸 다 갖다가 놓고 물을 풀 걸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걸 먹고도 남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만 유도 성모님에 대한 그런 위치를 아주 잘 설명했는데 문제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제자지만 요한복음사가는 자기 겸손해서 자기를 말 안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밑에서 그죠? 요한도 다른 사람 다른 제자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요한도 거기 예수님 밑에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으니까 또 성모님 또 그 옆에 몇몇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때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했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도요. 근데 하필은 그 고통스럽고 그건 뭐 생각도 못했잖아.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고통 속에. 근데
어머니를 보시고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원문은 아주 무지 간단해요. 그리고 또 어머니를 보고 당신의 제자고 또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그 끝부분에 어떻게 돼요? 그날로 그 제자는 성모님을 어떻게 돼요?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성모님과 관한 그 요한의 이야기는. 근데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가톨릭은 성모님을 레지나 아포스톨룸이라고 그래요. 아포스톨룸. 그러면 사도들의 모후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의 어머니 된 거예요. 예? 그날로부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개신교도 그건 알고 있어요. 이런 성경이 다 있어요. 가톨릭이 성경 없는 걸 떠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너무 갑자기 잉태되신 거 아니에요? 성모님도 나자렛에서 어느 날 생각해 보세요. 웬 남자가 와가지고 천사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와갖고 은총이 가득하신 여인이요 또 아가씨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젊은 여인이요 뭐라고. 당신 이제 앞으로 아기를 가질 거다. 어떤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치고 그래 아유 기다렸어요. 나는 아기 한번 나는 아기 한번 갖고 싶은데 그러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사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1년 동안 그 약혼해서도 떨어져 있어요. 그 자기 집에 가 있다고. 그리고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혼인 잔치 아주 요란해요. 그 막 신랑이 그 저기 신랑 친구들이 신랑 데리고 와서 또 그 색시들은 또 등불을 켜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간에 지금 신랑 기다리고 지금 잘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느닷없이 당신 임신할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 같은 소리라고 성경이 아니면 그렇게 얘기했겠는데 말 같다는 소리였는데 그러면 또 뭐라 그러잖아요. 성경 가지고 어떻게 말을 끄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진짜 그걸 묵상하면 할수록 말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왜 처녀한테 애기를 낳는다. 차라리 주렁주렁 난 아들 중에 얘를 하느님의 아들로 삼을 거다. 차라리 그랬으면 성모님이 가져가시오. 이랬으면 됐지. 근데 남자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애기를 낳냐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은 가능하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 가지고 오신 분이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 길로 임신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성모님도 뭐 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이 유다. 그러면 나자렛 유다에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인이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예요. 거기도 유다 산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골이라고요. 성모님 어떻게 가셨는지는 아니지만 거기 그 루카복음사가는 거기에서 엘리사벳을 만나. 예?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예? 어머니 당신은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성모님을 그렇게 복되게 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지금 가톨릭은 성모님을 가장 여인들 중에 복된 분으로 모시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한다면 개신교도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한다면 성모님을 위해야죠. 왜 자꾸 우상숭배니 마리아교니 그렇게 외도 그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저 어떤 때 마음 아파요. 예? 그렇지만 가톨릭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 보지만은 가톨릭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너무 찰 정도예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에 개신교도 추앙하는 그 교부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한테 이제 개신교가 문제 삼는 거는 두 가지 성경 때문에 그래. 이제 가브리엘이 당신 아기를 가질 거다. 근데 요셉이 의심하잖아. 자기 약혼녀가 야 이거 바람 피었나 보다. 배는 불러오지. 예? 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내가 좀 약간 좀 열등심이 있긴 있어. 우리 꼬마들은 내 수단을 입고 나가면 내 배를 만지면서 아이고 신부님 우리 어머니 같아요 그래. 예? 그런데 그 예수를 낳기까지만 동심하지 않았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아시죠? 그래서 그 까지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후에는 성모님은 막 아기를 주렁주렁 막 낳았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뒷받침 뭐예요? 이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러니까 그 형제들 이름을 쭉 대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예수님 모처럼 본 저기 고향을 찾았어요. 고향을 찾았더니 살은 놀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개천에서 용 났지? 그전에 뭐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와갖고 저렇게 말을 잘하냐? 놀래면서 아니 저 사람 그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줄줄이 알 사탕이 있는 그런 집안 아니야. 이제 그 뜻이라고. 개신교가 틀린 말도 아니에요. 성서대로 한다 그러면 뭐뭐까지 예수를 낳을 때까지만 성모님은 그 동정이고 그 외에는 그냥 막 나가는 여인이다. 그냥 결혼하는 여자다. 그 봐라 줄줄이 알사탕으로 막 아들 낳지 않았냐 그랬다고. 개신교 말이 그 성경 말이라면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카톨릭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구전 중에 선택돼서 쓴 거예요. 정전이라 그래서. 근데 성경도 쓸 때 틀리는 게 많아요. 표현이. 내용은 안 틀리고 하늘 말씀 안 틀렸지만 인간이 다르고 인간이 쓰다 보면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 성경이 몇 구절이 틀린 것도 많아요. 그 한 예가 그 왜 노베에서 다윗의 그 도와준 사제 이름이 예브아탈, 예비아달 뭐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이름을 혼동하니까 저기 저자도.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하느님이 한 번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심심하시니까 다시 진흙을 삐져가지고 콧구멍을 막 찔러가지고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것처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인간의 조건을 하느님은 인정하시면서 그 인간의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전승. 성경 본문에서 전해주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왜 성모님의 어머니는 요아킴과 안나 아니에요. 그 성경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저기 동방에서 온 세 박사 그거 성경이 없는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성경이라는 그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있는 역사까지도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왜 이어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한 몇백 년 지났다가 아니 우리 성모님 공유해 드리지 이게 아니라 성모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시고 나서부터 계속 성모님은 어떻게 돼요? 그 성령 강림도 같이 하셨죠. 제자들과 같이 그 무서워서 예수님 부활 때 그 목격도 성모님 같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카톨릭의 성모님을 위하는 거는 개신교가 말하듯이 성모님은 진짜 처녀다. 동정이다. 카톨릭 그것만으로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천연이 아니니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또 그거는 교회가 우리의 동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믿는 교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동정 성모 마리아라고 믿어요. 또 그거 틀림이 없어요. 왜? 하루아침에 교회가 기분 내킨 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 기라상 같은 저기 교부들이 있어요. 개신교도 말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우선 제2차 콘스탄티노플의 공회가 553년 있었거든요. 그때 쭉 성모님에 대한 신앙을 재천명했어요. 성모님은 주님의 어머니다. 주님이라는 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모님은 동정이시다 하는 걸 반발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 후에 주장하는 거 하고 그때 500년, 300년, 200년 주장하는 거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뭐가 모자란다고 성모님에 대해서 동정을 얘기했겠어요. 예, 그거는 그리고 안티교회 이나시오, 이레네오, 클레멘스, 오르게네스, 암브로시, 아고시드 개신교수도 아고시드 성의 같은 분은 존중한다고요. 그런 분들도 다 하나같이 성모님은 동정이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개신교의 차이는 뭐냐면 개신교는 줄줄이 알사탕이라는 거야. 봐라 이게. 개신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려는 거고 그 생리학적이고 생물적인 입장에서. 근데 가톨릭은 구원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당신의 종이니까 그 말씀 나는 지금 못 알아들어. 근데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그것을 당신의 종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놀라운 일이에요. 아유 성모님이니까 그러지. 성모님이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요. 성모님의 노래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거는 이미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예요? 한나가
이미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노래는 잘 들어보면 한나의 이야기와 연결돼. 구약의 그 구원사와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고마운 거는 이미 구약의 신학에 정통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뭐 그냥 이름이 없는 하기야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해 빠진 이름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나자렛에서 그렇게 신앙, 유대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성서적인 거 구원사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그 뭐라 그래,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 당신은 복된 여인이다. 왜요?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신앙을 저기 강조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예? 여기 보세요. 1장 45절에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놀라운 일이에요. 성모님 우리에게 주는 건 뭐 그분이 동정이니 뭐 아기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믿을 뿐이지, 우리의 초점은 그렇게 그거보다는 오히려 성모님은 구약의 구원사를 이룩하시고 또 말씀 한마디로서 이제 신약의 메시아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요. 그러면은 개신교는 성모님을 그냥 몸을 하나 빌려가지고 지금으로 하는 인큐베이터인가 뭐 실험관에다가 갖다가 쑥 집어넣어가지고 하느님이 그냥 그 도구로만 썼다. 그건 잘못된 거지. 왜? 성모님은 절적으로 구원에 함께 자유의사를 하신 거예요. 성모님이 무슨 소리야? 미친 소리 하지만 난 애기 안 가져. 그러면 안 갖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성모님의 위대하신 교회 자유의사로 그 고생문이 훤하신 길을 택한 거예요. 어느 여인이 그 저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 얼마나 가난했으면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겠어요. 그건 상상을 못해요. 구약이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무능하기도 하지만 한편상은 객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 그걸 해서 했고, 또 이집트로 도망가야 되지. 또 나자레 와서 이름 없이 살아야지. 목수를 해서 간신히 살아가는 생활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래요. 또 하느님이 이왕 좀 좋은 집을 택하면 의리의리한 집에서 좀 뭐 금마차 있는 데서 좀 타면 어디가 뭐 덧나시나. 왜 하필은 그렇게 목수 그 어려운 데 살게 하시나. 근데 우리에게도 호소력 있는 것은 가난하시고 정말 이름 없고 그런 데서 거의 30여 년을 사셨다는 건 우리의 큰 위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카톨릭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하루아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신교든 우리든 하나였던 1600년을 같이 성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 왔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후대 사람들이 불평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성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걸로만 더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모님을 갖다 여신 사상으로 부르라래. 여신 사상, 근동의 여신 사상. 근동 여신 사상 아세요? 알려드려요? 그것은 바로 근약에 여러분들 저기 아세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세라 들어 아시죠? 그걸 조금만 우리가 보시죠. 저도 이번에 공부 좀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세라타라는 그런 그 히브리 말로는 아세라. 예? 그리고 그 우가리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인인데, 아세라는 수메르 시리아에서도 수메르라는 그런 거기에 보면 마르둑이라는 게 천지 창조의 신이라 나와요, 신화에. 근데 거기에 부인으로 나와요. 그게 바로 그 아세라타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아세라고. 그리고 우가리트 신이죠, 우가리트. 이제 그 시리아, 수메르, 또 우가리트 이렇게 여러 그 나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그 지역에. 그런데 거기는 엘 신이, 엘. 엘은 뭐냐면 여러 신들이 있어요. 신들의 쉽게 말하면 두목이에요. 고등신이라고 그랬어. 그 신의 부인을 또 아세라라 했다고. 여자 신이에요. 근데 예, 이거 또 더 나가서 신들의 그 전체 신들을 다스리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한다고
나와.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체계 있게 되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해서 이것을 다 모아보니까 공통적인 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스타롯이라는 또 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말하면 시리아 그 지방의 그 아세라와 비슷한 이름이에요. 근데 내용은 또 그것도 농경사회의 그 바알이라는, 보통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면 농경사회의 대표적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이라는 게 엘이에요. 발. 그 주인은 그 밭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뜻이. 그러면 거기에 여자의 신인데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라는 게 또 그 아스타롯이라는 또 그건데 그건 우가리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셀, 그러니까 아세라, 아셀. 아셀이라는 건 그 창세기에 보면은 왜 하느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가운데 동산에서 뭐를 만드셔요? 나무 하나 만드는데. 못 보셔서 잘 모르시죠? 예?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를. 그 생명의 나무가 사실은 아세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아세라는 건 하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숲이란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격도 되지만 하나의 그 나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아세라, 아셀 같은 어원에서 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이러한 신화들을 잘 이용해서 하느님의 뜻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가르트기나 또 시리아나 그 밖에 수메르나 이런 데의 신화들을 창세기 저자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 메시지는 바로 하느님의 그런 계시와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저 창세기의 그런 표현은 그 신화에 대한 표현이야. 그건 사실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의 주제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신화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카톨릭도 지금 신교에서는 그렇게 신화에 나오는 아세라라든지 또 바알의 부인이든지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카톨릭이 말하는 그 성모님의 역할은 신화의 역할이 아니에요. 다만 구원을 협조해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아까 자매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는 게 좀 어렵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어머니가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뭐 이러이러 했는데 이제 고민 얘기를 하면 아우야 그거 어떡하냐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잘 안 될 텐데 그래도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그래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역할을 우리 가톨릭은 그래서 예수님께 좀 더 우리를 좀 어려운 걸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성모님한테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좀 잘 들어주시도록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시고 성모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연도 바칠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자비를 베풔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해도 신교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배타적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안 됐다면 우리가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그랬으니까 마치 우리가 틀린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2000년에 신교하고 해도 성모님의 신심이 뭐 한 열흘 전에 우리 다 같이 성모님 사랑하자 존경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종교개혁했단 말 안 해. 왜? 루터 때문에 교회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95개의 조항을 가지고 카톨릭은 이게 더럽고 이게 썩었느냐 이걸 해야 되니 하는 그의 외침보다는 오히려 프란시스코 성인 있죠. 아시지 프란시스코 성인. 네. 여기는 한번 가보시면 그분이 입으셨던 수도복은요. 여기 다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는 교황님도 제발 가난을 좀 덜 해라. 청빈 좀 너무 심하다. 극기 좀 그만해라고 말렸을 정도예요. 그걸 보고 또 프란치스 성인이 우리는 틀렸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가난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했기 때문에 교황님도 반성을 하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안에 있으면서 자기부터 먼저 발에서 신발을 벗고 정말 자기도 가난하게 되고 가난 옷을 입고 스스로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화가 됩니다. 이것이 개혁하고 비판하고 틀려요. 비판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카톨릭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마음 아파하고 같이 잘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카톨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카톨릭을 그저 무조건 마리아교, 우상 숭배의 교로 몰고 가는 것이 아프다는 것뿐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개혁한 거는 성인 성녀들이셔요. 정말 가난하게 사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똑바르다 마르다 정통이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 너무 걱정을 슬퍼하지 마셔요. 예. 우리는 정말 좋은 몫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성서대로 사는 거예요. 그 성모님을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으로 이거 모시고 있는 거예요. 찬미하고 왜 성모님 뭐 떼어지셨어? 왜 성모님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생 모든 걸 바치신 거 그것이 정결이에요. 정결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을 안 갖는 거 오로지 하나의 순종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모님의 가장 놀라운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 저기 탄생하시도록 이렇게 당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정말 그 우리 저 바티칸 대성전 가문을 삐에따라고 있어요. 미켈란젤로 큰 거. 그 성모님이 예수님 안고 있는 그 빛안에 정말 삐에따 너무 슬픔이 있는 그걸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 사도들이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겠어요. 개신교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성모님은 고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위해서 협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1등 공신 성모님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존경해드리고 공경하는 거지. 성모님께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신으로 받들고 신화에서 그들이 얘기하듯이 성모님을 여신으로 받드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이 가장 아는 건 뭐예요? 당신은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항상 당신의 아들을 내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루르드나 파티마나 만니나 알뚜이팅이나 또 멕시코의 과달루페에서 나타났을 때도 성모님이 당신 알아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수하게 나타나셔서도 항상 당신의 아들이신 또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께 잘하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지 한 번도 당신에게 나를 알아달라 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모님의 그런 순명정신 하느님께 대한 것을 우리가 본받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아마 사제로서 살면서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모님이에요. 누가 뭐래도. 왜냐하면 나 개인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주셨던 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된 것도 사실 성모님 덕분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평생 제가 성모님께 감사하지 않고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을 한번 제가 저기 로마를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못 오니까 동창 신부들의 어머니를 해서 보내서 제가 독일에 그 민헨 있죠. 거기에서 그 살츠부르크라고 있어요. 근데 그 부근에 트라인슈타인이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트로스백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머니하고 한 달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 신부님이 휴가를 못 가가지고 제가 가서 대신 그 이제 한 달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 독일 말도 서투리지 거기도 힘들지 음식도 안 맞지 그래서 어머니하고 모셨는데 어머님은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 자리였는데 제일 또 행복한 거는 거기에 그 지도를 보니까 알트웨팅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알트웨팅 앞에서 거기에 성모님 발현 또 기적의 성모님 장소예요. 근데 거기를 한번 모시고 왔더니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신 걸 나 처음 본 것 같아. 그 거기 가서 이제 그 성당에 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어머니가 강하다 그때 느꼈어요. 그때 저는 날씬했는데도 그 거길 못 갔는데 어머니는 언제 거기 안에 말도 못 하시면서 들어가서 상보남이 이걸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 어머니 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오셨어. 그래서 그 어머니 보고 용감하다 그랬는데 제가 로마로 왔는데 로마에서
그 이제 거기 미사 드려주고 그러고서 이제 지내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 번은 미사 끝나고 났더니 그 제빵 앞에서 부부가 울어요. 그랬더니 거기 제빵 수녀님이 막 위로를 하면서 나보고 기도해 주래요. 왜 그랬더니 딸이 독일에서 와가지고 저기 수학여행 왔다가 길 건너다가 그냥 과속하는 차에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 와보니까 딸이 이게 다 부서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완전히 저기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울면서 같이 가서 딸이 와서 기도 좀 해달래.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게 독일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디든. 그래서 제가 또, 아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가봤어요. 갔더니 왜 이렇게 저 무슨 저 이렇게 저기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격리시키고 무균실이지. 그래가지고 저보고도 그걸 입고 이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그게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가더니 걔가 이름이 이름을 꼭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저도 모르게 이름 나올 뻔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완전 식물인간이야. 이건 다 이렇게 붕대로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뒤에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건 아마 국제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 아버지들은 그 표현도 잘 못하고. 근데 어머니는 계속 우는데 그 아이가 아마 조금 움직였나 봐. 이렇게.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막 우는 거더니 얘가 움직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움직이, 뭘 움직여 막 그러니까 또 논쟁이 있는 거야. 걔 움직였다고.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는 이거 조금 움직인 걸 기억하나 봐. 아, 그날 저녁에 제가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아마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엄마들 때문에 사람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저도 먼저 눈물이 나갔으니까 그걸 보고. 그래 이제 버스 타는데 엄마는 계속 울면서 우는 거야. 그안 그랬겠어요? 어제까지 그 멀쩡하던 지 딸이 그렇게 시차가 돼서 그냥 만취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나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모를 잘 안심이 나도 기도 열심히 하겠다. 당신 기도하시라 그러고 와가지고 저기 제 사정 안에서 초를 끼고 그 어머님이 그 저기 알뜰 튕겨 가지고 막 가서 꺼내온 그 상본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꺼내놓고 이제 촛불도 앞에 놓고 뭐라고. 이건 신부도 무지 단순하고 약간 좀 모자라요. 뭐라 그러냐면 너무 급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성문에 대기도 했냐면 독일의 성모님. 독일 사람을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나도 모르게. 예? 그래서 알테팅 수녀님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는데 저 아이 보라고. 어머니를 봐서라도. 예?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아마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많지는 않아요. 부끄럽게도. 내가 꼭 이렇게 과거 얘기를 꼭내 부정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그 이튿날이에요. 이제 갔다가 엄마가 와서는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라서 가봤더니 걔가 일어 앉아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저기 수술을 다시 했대는데 거기 의사는 그날도 그래. 얘가 살아나도 식물인간이다. 못 산다 그랬다고. 근데 안 앉아가지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놀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걔가 한 며칠 안으로 나가지고요. 이 저기 여기다가 그왜이 이걸 뭐라 그랬지? 두개골 이거. 이거 뭐 다른 말로 하면 되는데 또 너무 험한 말 같아서. 근데 그게 깨져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백금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씌우고 걔가 독일로 갔어요. 한 3, 4일 후에. 거기 있는 수녀님들은 누구나 안 누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잘한 거는 기도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그 상본만 드리면서 언제 기회 있으면 알뜰팅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부모님은 알뜰팅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당신 부인이 우는 걸 보고도 어머니 생각나고 그래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머니의 사랑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엉성한 동양의 신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기도를 한 거죠. 지금도 저는 그걸 못 잊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모님은 유급할 때 기도하면 꼭 들어주셔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 좀잘좀 말씀드려서
좀 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우리 천주교 신앙에 성모님 도와달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 가톨릭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지만 항상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는 거지 우리를 구해달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성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가톨릭이 성모님 공경하고 성모님께 기도하고 로사리오 바치고 레지오 마리아가 있고 이런 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우상 숭배다 마리아교다라는 데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막말로 당신 어머니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 우리한테요? 우리가 정말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맺어주신 그 사랑을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느 역대 교황님들도 성모님 사랑하잖아요. 또 우리 누구도 천주교에서 성모님 사랑하지 않아서 누가 있어요? 존경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모님 사랑해야 돼요. 또 성모님은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 자기 딸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뭐 자녀가 똥 오줌 가리는 못 가리고 그 다 닦아주고 가는 게 어머니 사랑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성모님께 기도 받는 건 우리가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그래도 성모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잘 예수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이끌도록. 그래서 가톨릭은 어디에 가나 성모님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푸근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당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다 마리아 교단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부를 통해서 교황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신앙을 통해서 가져온 성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극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감사하는 거는 그러하신 성모님 어떠한 고통에서도 도와주시고 한 사제가 신학생이 말도 잘 못하고 엉성하고 그런데도 약간 눈은 가렸어요. 그때 그 아랫집 아가씨하고 만났으면 또 달랐을 텐데 성모님은 또 그런 것도 있다고요. 가리게 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이 강의는 우리를 정말 교회를 지켜주시고 박해와 이단 속에서도 늘 교회와 함께 하셨던 성모님 그 성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게 됐다는 거 감사드리고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강의 중에도 때 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다음에 제가 또 감사한 우리 서부동 신자분들이에요. 그래도 본당 신부를 위해서 말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드려야 할 분이 딱 한 분인데 누군가 얘기할까요? 저희 주교님이셔요. 주교님이 이 강의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제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주교님, 우리 서부동 신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모님께 바칩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네.